산류천석, 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터져나온 민족분리대의 열망은 제헌국회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구성을 촉진했고, 서고 이동령 선생은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선임돼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을 이끌었다.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당뇨를 선출하는가 하면 임시정부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재정 공포하기도 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는 대한민국, 정체는 민주공화제인 임시정부는 이렇게 수립됐다. 서고 이동령은 임시정부에서 주석 4차례, 의정원의 의장 3차례, 국무령,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큰어른으로 앙중기약했다. 급성 폐렴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임시정부에 삼파였고, 임시정부가 대립과 갈등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졌을 때엔 수호자를 자임했다. 독립을 5년 앞둔 1940년 서거한 서구 이동령은 민족진영의 대동단결과 제각기 갈라진 정당의 통합을 유언으로 남겼다.